분 계시네. 저희는 뭐. 아니, 근데 본인은 네. 오늘 전설의 특집인데, 본인은 어떤 분야의 전설이라고 생각합니까? 아. 어? 어? 말하지 마시고요. 어? 의리의 전설이죠. 의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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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우 씨는 어떤 분야의 전설입니까? 좀 특이한 게 있어야지 전설이 될 것 같아서. 예. 190 중에 노래 제일 잘하는 애. 저는 리액션! 야 고맙다 야야 야야 내가 안 떠는 애들을 리액션이 야 정말 그렇다면 우리 지혜 씨는 어떤 네. 분야의 전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 저는 네네 공식 해체를 했지만 재기에 성공한 일부야 재기의 성공이다. 재기의 성공이다. 공중을 해체를 했지만 네. 재기에 완벽하게 성공한 완벽하게 성공을 할 성공 일부 직전의 여자다. 네, 직전. 아, 이 여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요이 땅 예. 하면 이제 오시는 거예요. 요이 땅 하면 되지. 말 못하네요. 진짜 웃겼어요. 자, 강심장의 셀프 오프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혹시 정보석 선배님 나오셨던 강심장 편 보셨습니까, 선배님? 칼 돌리는 연습을 많이 했었죠. 그거를 누구한테 찾아가서 배웠냐면은 독고 형제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배우고. 그러니까 그 형이 그걸 잘 돌린다고 그래서. 독고 형제 선배님 왜 그걸 잘 돌리시나요? 왜 독고 형제 선배님은 칼을 이렇게 잘 돌렸어요? 여기 모셔서 그거 한번 여쭤보세요. 아. 왜 못 물어봤지? 연예계에 정말 최고수 칼 돌리기의 고수가 있다. 그게 바로 독고 형제 선배님이었다고. 정말 저희들이 의아했거든요. 예. 왜 독고 형제 선배님 칼을 돌리는데? 칼을 잘 돌리십니까? 예. 진짜로 칼을 잘 돌리십니까, 선배님? 이렇게 돌려, 이렇게 하듯이 탁탁 잠그고 다시 돌아가 탁 빼면 되죠. 여는 거와 잠그는 게 네 번, 네 번을 돌려야 되는데, 그거 돌리는 게, 아, 그게 이뻐요, 이게. 칼. 아, 그래서 전문자 씨가 찾아오셨어요? 옛날 전화가 와서 선배님 제가 그걸 좀 배우고 싶은데요. 그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. 칼을 배우고 싶다고. 예. 예, 그 영화의 배역상 예. 그걸 좀 써야 아니 그러면 그 칼 기술은 어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? 저 방배동 카페에서. 언제부터 그 카리스마 이 캐릭터가 잡히기 시작했던 거죠? 제가 방송을 예전에 그 엄마의 바다란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. 예. 예. 예, 그걸 하면서 네. 요새 뭐 까도남이라 그러나? 네, 맞습니다. 까칠한 도시나 예. 예, 그걸 아마 제가 거의 원조였습니다. 아~ 그때 그럼 주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? 그때 제가 대사 방식을 끊어서 했죠. 말을요? 예, 그러니까 거기 그 고현정 씨가 이제 주인공을 하고 있었는데 부를 때 김영서 씨 뭐 이렇게 불렀죠. 김영서 씨. 나 배고파요. 이 말투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? 김영서 씨. 길라임 씨. 뭐 이런 거죠. 그죠? 김영서 씨. 나 좀 따라와요. 길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들으세요. 영서 씨. 왜? 그건 몰라요? 아니, 지금. 아니, 그러면, 예. 김재 씨의 말씀을 빌려보면. 예. 시크릿카드에 그 현빈 씨가 덕구 인진 씨를 따라했다는 겁니까? 그렇게 되죠? 김민진 씨, 민진 씨 뭐라고요? 김민진 씨 뭐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앞머리. 아, 앞머리가 이거. 제가 엄마의 바다에서 독고 형제라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. 뭐 본인은 그 이전에도 활동을 많이 했다는데 전혀 무명이었고 봤는데 너무 근사했어요. 네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.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강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인 연기자인데 어디서 좆단 배우가 나왔나 참 괜찮은 것도 있었는데 비타민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독고 형제 씨가 거기 게스트로 나왔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. 앉아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있더라고요. 잠깐 일어나겠습니다. 어머!